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뚠뚠 형님은 모르겠어요. 지금 오시고 있을 거예요. 아, 건틀렛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거. 넥심은 편의점에 판 적이 없지 않나요? 제가 다닐 때는 그냥 서점에서밖에 안 팔아가지고. 근데 저희 사장님이 편의점에 넣고 싶어는 했어요. 저는 퇴사했기 때문에 잘리지 않아서 실업급여는 못 받습니다. 갈릭님. 아니 이게 뭐지? 가르마가 그냥 감으면 이렇게 돼요. 아니요, 감고 왔어요. 머리 감고 왔습니다. 네, 저 지금 요새는 거의 무조건 오후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이제 한 제 생체 시계로는 오후 한 3, 4시? 고향에는 갈 수 없어요. 제가 라디오 방송 때문에 벌써 들켜버렸어요, 퇴사한 걸. 어머니께. 아직 퇴사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라디오 듣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네가 정신이 있는 아이니 없는 아이니 이러면서. 한 반년 정도는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아 너무 빨리 들켜버렸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괴롭히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죠. 안녕하세요. 아니 어머니가 라디오를 듣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라디오를 들은 누군가가 어머니한테 제보했어요. 서구가 넥싱 그만뒀다고. 아, 눈 하려나? 내가 조카 선물도 많이 사줬는데. 라디오는 하차할 수 없죠. 혼자서 200명을 몰고 계셨네. 저의 동원력입니다. 생일은 어떻게? 네? 생일은 잘 보내시고. 생일은 내일. 아, 내일인가요? 네. 선물을 미리 드렸더니. 감사합니다. 그 생일날 신으려고 아직 안 갔어요. 아, 그렇게까지. 저도 사이즈 교환했는데. 네. 없다 그래가지고. 없다고? 택배로 오늘 받았어요. 신어봤어? 네, 그 신 맞는 그거는 아마 왔다고 하더라고 집에. 그림 선물도 받았어요.
봅시다. 연애연구소장님의 그림 선물. 누가 연애연구소장이야? 네. 왜? 연애연구. 연예야? 연애야? 연애야. 연애연구소장이라고? 네. 프로필에 있던데요. 제가 왜 연애연구소장? 네. 연애연구소장이라는 거는 무슨 저기 뭐 외계인 발굴 하는 거랑 비슷한 거. 외계인. 오! 똑같네. 아 똑같네. 근데 제가 폴댄스 체험했을 때 폴댄스 남자 폴댄스는 상의를 탈의할 자신 없으시면 힘들 겁니다. 안 해. 아니면 배꼽이 드러나는 탱크톱을 입어야 돼요. 막 폴댄스 하려면 다리털은 없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진짜로 살이 닿는 면적의 마찰력으로 버티는 게 많아가지고 그 스포츠가 상상도 하기 싫은데. 미끄러지겠죠 아무래도 다리털은 미끄러우니까. 뽑혀요. 우와 그렇겠네요. 전 다리. 다시 오늘의 소리로. 다리털이 많아서. 전 다리털이 한 가닥도 없어요. 잠깐만요. 순간적으로 볼 뻔했네. 팔에도 한 가닥도 없어요. 전 상체에는 별로 털이 없는데 하체. 출근 날 짜. 아직. 내일 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오프닝을 다른 걸 골라가지고 다시 잠깐만 좋은 걸 다시 쓰고 있습니다. 내일 아마 조별리그의 분배가 이루어질 겁니다. 추첨이에요? 추첨이지. 누가 가요 그런 건? 보통 뭐 뽑기 운이 좋은 사람들. 아 그래? 뭐 최고 담당자 뽑아야 되는 건 아니고? 뭐 그, 보통 그랬었는데. 감사합니다. 어? 네? 안 나오는데. 종이가 없나요? 조별리그는 4경기죠. 5팀이니까. 봅시다. 어, 이 마스코트도 더운 마스코트로 돼 있어. 첫 경기는 바레인전 12일에 합니다. 우리나라랑 2시간 차이기 때문에 저녁 6시 경기.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경기가 좀 센 경기죠. 조별리그에서. 이건 15일. 광복절 밤 9시. 거의 다 밤 9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말레이시아. 17일 밤 9시. 하루 쉬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키르기스스탄전이 20일 밤 9시. 네. 시간대는 다 뭐 아시안게임이 꿀이에요. 개막식은 아마 18일. 치카랑, 시카랑, 기온이 어떻게 되지? 소레양. 기온, 기온, 기온.
개막식 누가 하는지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아직 인정할 수 없어. 공식도. 네. 어디서 들은 거지? 뭐가? 주란. 개막식 얘기하는 게. 머니볼. 머니볼에서 뭐 이렇게 많이 나오네. 관계자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알아? 듀란트 사모님. 오늘 주 처음 봤네. 아 그래? 네. 와서? 피처션 머니볼에서 입사던데. 제가 조용한 이유는 아는 얘기가 아니어서죠. 따라잡고 있어요. 사장님 파수라고요? 누구 맘대로. 축구는 SBS 중계로 열심히 봤죠, 이번 월드컵. 회사 TV도 SBS로 고정. 아, 최우수한 거. 진짜요? 봤어요. 최응수 감독이 만약에 베테랑에 오신다는 가정하에 뭘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문화본은 아니고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미국 전독 스위프트 바로 가겠는데? 와도? 중국팀 자녀 연보? 혹시 하게 되더라도 채팅창 끌고 해야겠네. 블랙핑크 이후 최초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나라, 따뜻한 나라 켜놓고 할까? 그래, 그렇게 하자. 저는 블랙핑크가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하, 로제. 보겠습니다. 이거 준비를 커트는 박으로 말 준비 못했으니까 들었다 치고 갈게요. 네? 커트는 들었다 치고 갈게요. 네. 상황을 설명을 좀 상황을 이렇게. 깻잎 대첩? 이게 처음에 제목 보면 이게 왜 이걸 가지고 질투가 나지 싶은데 눈을 갖고 좀 생각해보면 질투가 날 것 같기도 해. 무슨 알겠죠? 이제. 이렇게 깻잎이 이렇게 두 개 딸려놨어요. 내 배우자가 잡아놓으면. 이제 다른 이성을 이렇게 있는데 손님 그러니까 이무성 씨, 노사연 씨 입장에서 그 아는 여자분 이렇게 밥을 먹는데 물론 나쁜 사람 아니고 그냥 친한 사이긴 하지만 이제 저쪽 손님인 여자분이 깻잎 이거 하기 힘들잖아요 한 장만. 그렇죠. 두 장 세 장 걸릴 때 이렇게 네. 이무성 씨가 매너 있게 딱 이렇게 젓가락으로 깻잎
이걸 눌러주면서 한 장만 떼주게끔 해줬는데 해줬는데 노선현 씨가 그걸 보면서 미묘하게 짜증이 확 난 거야 이렇게. 아 그렇죠. 이게 다른 여자한테까지 저렇게 매너 있게 진짜 그쵸 그쵸 섬세한 게 뭐가 안 나 이제 이문성 씨는 그 다른 여자분이 누군지는 안 나왔고 아, 그냥 친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뭐 화가 나는 거 화가 나는 게 사실이다 이게 처음에 화가 나지만 생각보다 화가 날 것 같기도 하고 아 저는 화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세요. 그쵸. 네. 근데 네가 왜 나서? 이런 느낌 있잖아. 네. 알아서 하겠지. 그럼 그분이 이렇게 깻잎을 털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해주면 뭐 운전하다 보면 이제 내가 먼저 보겠죠. 이 동성이 보통 내가 보고. 그 깻잎을 들었다는 건 오른손 젓가락으로는 고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아, 젓가락을 두 손 할 순 없지. 양념 깻잎을 하는데 젓가락이 너무 힘들어 어떻게. 보통 그 깻잎을 든 사람이 두 손을 쓸 수 없이 한 젓가락은 이렇게 들고 고기를 들고 쌈을 보통 이렇게 해서 젓가락 그냥 한 손가락으로 이거 좀 양념 깻잎 얘기 아니에요? 양념 깻잎 양념 깻잎은 양념 깻잎 젓가락 올리기가 힘드니까 밥에다 이렇게 하는 거? 아 그럼 밥에 그걸 띄워가지고 밥에다 이렇게 준 거야? 아니지 이렇게 잡아준 거? 잡아준 거? 잡아준 거 외과수술 하듯이 섬세하게 그 꼬다리 하나를 딱 잡아줘야 이게 한 장만 싹 올라가는 거야 그게 이제 그 그게 어느 정도인지 증거 영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이거 토크해야 되죠 딱 잡은 거가 아니라 눌러줬대 그걸 이렇게 젓가락끼리 챙챙챙 하면서 챙챙이 중요해? 어, 이렇게 막 하면서 아니 잡아 이러면서 이건지 아니면 그냥 그 할 때 이렇게 틱 한 건지 그 앙상블 눌러줬다? 딱 여기 눌러주면 한 장만 딱 벗겨낼 수 있잖아요 그 젓가락에 앙상블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닐 거고요 아니 젓가락끼리 이렇게 챙 일기토 그게 열받는 건 아니죠 한번 이러고 놔두세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VAR 해야 돼 이런 건 아, 너무 이렇게 세심하게 그 여자의 어떤 불편을 감지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독지를 이렇게 실현해주고 미묘하다는 건 어느 정도 레벨인지는 사실 영상 VA를 해야 돼 눌러줬다 어? 눌러줬다? 눌러줬다 무슨 입장은 난 늘 모든 사람에게 매너가 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모든 사람에게 난 매너가 배어있는 사람이다 근데 요새는 내 남자는 다른 여자에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주의 녹음하자. 2. 말 안 해주고 큰일 날 뻔했네, 그거. 삼겹살 싸우고 있네. 당연히 뭔지 알고. 아, 그거 뛰는 게 뭐 그렇게 해. 아니 근데 사실 이것도 미묘하잖아. 그 쌈 깻잎인지 양념 깻잎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쵸. 것처럼 쌈 깻잎은 툭 떨어지지만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쓱 늘어지는 느낌. 그쵸. 헤어내는. 젓가락이 닿았느냐 안 닿았느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손으로 잡아준 거 아니잖아. 손으로 잡아준 거 아니잖아. 그럼 젓가락끼리 그쵸. 닿을 가능성 되게 높잖아. 그 깻잎 뒷꼬다리 부분이 겹쳐 있기 때문에 아, 그 젓가락 끝에 닿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젓가락 신체 일부분도 아닌데. 자,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8월 17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10cm의, 뭐야 이거? 아니, 저. 전시대 후. 다시 할게요, 아니야? 잠깐만, 안 들리는데. 아. 이렇게. 또 나한테 왔네, 이게. 아.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8월 17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소녀시대의 훗이었습니다. 오늘 10시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노사연 이무송 부부의 깻잎 대첩. 미운 우리 새끼에서 가져온 소리였습니다. 워낙 시청률이 높은 프로기 때문에 또 논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무송 씨가 예전에 다른 여자분 깻잎을 이렇게 매너 있게 잡아줘서 노사연 씨가 화가 났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무송 씨 입장은 매너가 좋아서 몸에 밴 행동이라고 하는데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신경 쓰인 행동일 수도 있고 또 뭐 아닐 수도 있고 네. 이게 쌈 싸먹는 깻잎이랑 또 그 양념된 깻잎, 밥을 이렇게 싸서 먹는 거랑 또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 전에 사실 약간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프닝에서 멘트하기엔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청취자 여러분은 참 편하시겠다. 이런 논쟁 없으니까요.
자, 이따가 왁서구 기자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서구 기자와 함께 베스트 10 코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주제에 새로운 월드컵을 준비해놨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베테는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 참여 가능하니까 얼른 들어오세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황, 제게 궁금한 질문 뭐든지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상품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4839님, 베리는 취미생활이 뭔가요? 저희 부부는 낚시가 취미거든요. 맞습니다. 부부가 낚시하러 가시는 분들은 제 주변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야,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낚시를 제대로 해본 적은 없는데, 네, 낚시하시는 분들은 항상 예찬하시고, 낚시를 안 해본 분들은 그냥 모르니까 조용히 하시고, 그래서 항상 좋은 걸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여기를 왜 오냐고 하신 분 있고요. 문송자님, 제가 꿈에서 배성재 아나운서 매니저로 일하는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일까요? 예지몽? 보면은 웬만한 매니저들이 저보다 월급 더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인가? 아무튼 송자님 반갑고요. 백요셉님, 성재형 18-19 시즌 프리미어리그 어떤 팀이 우승할 것 같나요?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어디서 누가 글을 이상한 걸 올리셨나봐요. 리버풀이 우승하는 게 빠를까요? 제가 결혼하는 게 빠를까요? 라고 누가 글을 올렸다고 그 기자분이 진지하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리버풀이 요즘 보강하는 거 보니까 리버풀이 이번 시즌에 하면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채팅창 99%가 닭 리버풀이라고 준비했습니다. 그럴까요? 김성규님, 성재형 주량이 어떻게 돼요? 왠지 약하지 않지만 그렇게 세지도 않을 것 같던데. 고맙습니다. 제 동기인 최혜림 아나운서가 저희 방에서 가장 센데요. 그 친구와 오랫동안 많이 마신 적이 있습니다. 몇 번. 그 정도로. 3211님, 청소하다가 전 여친이 써준 편지 발견했어요. 버릴까요? 보관할까요? 보관하시고요. 0742님, 오랜만에 안경을 닦았더니 개안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안경 자주 닦읍시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는 한라혈통 토끼띠 이서구 에디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보는 것 같죠? 아, 왜요? 원래 이렇게 봤었죠. 근데 이서구 기자는 진짜 요즘 월드컵 갔다 온 다음에 급격히 자주 보는 느낌인데, 네. 아마 새로 좀 개편한 코너가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뚜렷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좋으시죠? 아, 좋다 싫다는 굳이. 네. 네. 그냥 좋죠. 네. 아, 너무 생각하고 얘기했네. 네네네. 자, 아무튼 수고했다고 하신 분들 있어요. 네. 뭘? 아, 부금을 들었기 때문에 가라고. 앞으로도 계속, 네. 예, 수고하겠습니다. 토끼띠가 남이춘도 토끼띠고, 네. 행디도 토끼띠고, 이승기 씨, 지창욱 씨, 이민호 씨, 박재범 씨도 동갑 토끼띠더라고요. 야, 토끼띠의 인물이 많네요. 네. 거기에 제가 빈칸은 본인이 채워보세요. 네, 들어갈 이유를 찾지 못하겠는데요. 네네네. 아무튼 토끼띠 중에 제일 부자라는 게 사실이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자, 채팅창의 그 깻잎 대첩 논쟁이 채팅창에서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오프닝 얘기를 하다가
그쵸. 오프닝 전에 방송 들어오기 앞서서 네. 이서우 기자나 저희 제작진이랑 좀 뜨겁게 토론을 했거든요. 나의 연인이 이제 나의 연인이 상대방 이성에 네. 모르는 이성의 깻잎을 젓가락으로 분리해 주는 거. 양념 깻잎. 쌈 깻잎은 괜찮다. 그렇죠. 쌈 깻잎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예의상 해줄 수 있잖아요. 쌈 깻잎인데 네. 굉장히 찰싹 붙어 있는 깻잎. 젖어서. 그 정도여도 네. 양념 깻잎만큼의 질척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양념 깻잎은 이제 떼어내서 떨어지는 것까지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굉장히 오랫동안 용역을 제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급하기로는 네. 쌈 깻잎보다 양념 깻잎이 훨씬 더 심해요. 그렇죠. 네. 양념 깻잎을 잡고 있을 때 약간의 그 민망한 그 딜레이. 네. 쌈 깻잎은 사실 털면 떨어지기도 하고. 털면 떨어지죠. 네. 그리고 쌈 깻잎을 먹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그 캐주얼한데 네. 보통 그 양념 깻잎은 약간 그 정갈한 젓가락과 숟가락 소리가 이렇게 달그락달그락 오가는. 그리고 또 쌈 깻잎이라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쌈 재료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의 손이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양념 깻잎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밥상의 변두리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불편함까지 계속 그 헤아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디테일한 면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니 근데 인생 경험이 많다 보면 네. 어디 밥상 위에서 어디가 약간 불편함이나 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금방 감지할 수 있어요. 뭐 그 밥집 사장도 아닌데 왜 네. 이제 그 이성의 어떤 그런 불편함까지 왜 케어해 주냐 이거죠. 이성으로 그, 봤다기보다는 그냥 앞에 화급한 상황을 느낀 것이다. 네. 아, 채팅창은 좀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깻잎을 왜 두 장 그냥 먹으면 안 되나? 아, 두 장 먹으면 짜잖아. 그럼 밥을 더 먹으면 되지. 아, 그런가? 먹을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지금. 사실 저는 여기에 더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양념 깻잎을 되게 좋아해서 집었는데 만약에 두세 장이 한꺼번에 오면 다 가져오면 되잖아요. 고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도 이렇게 잘라놨는데 들었더니 세 덩이가 연달아서 제대로 안 잘려 있으면 그냥 가져와서 그렇죠. 그만큼 제가 먹으면 되잖아요. 그 대부분 분량.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아 그냥 가져와서 내 밥 공기 위에서 분리를 한다던가 알아서 해결할 텐데 굳이 잠깐만 이렇게 하면서 내 젓가락을 이렇게 개입시킨 다음에 떼어주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보통 그 깻잎을 이렇게 띌 때 한 네. 두어 번 정도 이거 진짜 잘 안 되는구나라는 그 느낌. 근데 그 한식이라는 게 한 공유하는 반찬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같이 먹잖아요. 근데 하나에 이렇게 젓가락을 댔다가 그냥 물러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민망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 도와줍니다. 아 이게 끊어주거나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정이다. 네네. 정이다. 김치를 찢어줬다. 그건 조금 네. 한 발짝 더 한 걸음 더 들어간 느낌이. 그래서 있구나. 여자친구가 잘못했다. 네. 네, 속이 좁고 옹졸했다? 네. 네.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아니, 상황을 영상으로 봐야 돼요. VAR로. 네. 봐서 이게 만약에 젓가락끼리 너무 충돌이 있었다거나 그분이 거의 먹다가 말려고 하는데 제가 해드릴게요 라는 느낌으로 굳이 했다면 이러면 VAR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가정하에 네. 그 정도는 잡아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깻잎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이제 양념깻잎에게 미끌미끌거리다 보니까 분명히 그 그릇 안에서 탭댄스를 좀 젓가락 탭댄스를 쳤을 거예요. 치덕치덕 되면서. 그리고 이렇게 살짝 들었는데 두 장이네라는 느낌으로 좀 기다렸을 수도 있잖아요. 네. 누군가 도와주길.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 도와주는데 거기서 이제 발 벗고 나선 케이스였을 수도 있다. 영상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도와달라는 네. 신호를 보냈을 수 있어요. 확실히. 저는 이게 중계를 한 사람이라 영상을 보면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영상 안 보고 지금 상상으로 얘기하려니 힘드네요. 자, 아무튼 깻잎 그 장수에 밥 숟갈량을 연동하는 문화가 장착되면 이런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다. 네. 예. 얼마나 더 할 거냐고 싶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석우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은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남자들의 월드컵 주제에 제보를 받고 있으니까 원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주제로 선정되면 두유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지난 월드컵에서 분량 조절을 실패해서 오늘은 이석우 에디터의 무규칙 이종 리스트를 한 줄 쉬고요. 바로 월드컵 토너먼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웠어요. 네. 네. 뜨거웠고 저도 이게 워낙 오래 기억에 남아서 분식. 분식 네. 너무 좋았어요. 사 먹었습니다.
아, 그래? 아, 네. 저 사먹었다는 그 인증글들. 네. 했어요, 저도 못 참고, 결국 한 이틀 버티다가 먹었어요. 그것도, 그, 굳이 월드컵을 할 필요도 없이, 네. 거의 4강 진출 멤버들은 한꺼번에 다 먹는. 그렇죠. 네. 거의 튀김들이 거의 이제 다 차지하고 네. 있었죠. 아, 채팅창에 형 어차피 먹을 건데 왜 변명이야 라고 하셨고. 최종 우승자인 순대를 끼워 넣으셨나요? 순대도 먹고, 김말이도 먹고, 네. 그, 일단, 저희가 딱히 다루진 않았는데, 네. 떡볶이에 들어있다는 내용. 사실, 오뎅을 같이 먹는 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오뎅은 거기에 이제 어묵으로 네. 썰려서 무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제외를 했는데, 네. 사실 따로 파는 그 오뎅 국물과 그 꼬치. 그쵸? 그것이 사실 굉장히 강력한 4강급 후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김떡 튀순을 다 먹었습니다. 근데 김말이가 최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넘어가고요. 자, 이번 주 주제는 뭡니까? 자동차 옵션을 딱 하나 선택한다면 베스트입니다. 이게 자동차 옵션 중요하죠. 네. 제작진이 엄격하게 선정한 8강의 후보를 두고 배디와 제가 8강, 4강 결승을 거쳐 1순위 자동차 옵션을 선정할 겁니다. 과연 어떤 자동차 옵션이 우승을 차지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네. 차가 없는 사람들한테 벌써 채팅창에 차가 있어? 옵션을 해? 이걸 여기서 왜? 그러면서 아 결국은 장군자 얘기로 끝낼 거 아니냐고 하신 분들이 면허도 없다 이것들아!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한번 저희는 실험적인 거니까 그렇죠. 지난주 지지난주 아주 꿀잼이었잖아요. 요번에 한번 약간 저희가 배텐 초창기의 정신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활 밀착형. 네. 네, 그리고 차량에 관심 많은 남자분들 또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장군차 스포하지 말라고. 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스포가 아닙니다. 차 살 때 옵션 선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네,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어떤 옵션들이 8강에 들었는지 이서호 기자가 발표해 주시죠. 후보 1, 썬루프. 후보 2, 레인 센서. 후보 3, 핸들과 뒷좌석 열선. 후보 4, 휠 업그레이드. 후보 5, 후방 카메라. 후보 6,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후보 7, 가죽 시트. 후보 8, 크루즈 컨트롤. 네, 채팅창에 지금 그 원성이 자자합니다. 뭔 말이야? 라고 하신 분들 많고 발음 왜 이러냐고 괜히 이소 기자한테 화내는 분도 있고 저희가 그 라디오 청취 행태를 조사해보면 여러분이 잊고 계신데 저희 라디오입니다. 저희 인방이 아니에요. 라디오라서 베텐 듣는 분들 중에 압도적인 숫자가 운전하면서 듣는 분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관련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공감 요소가 크다. 그렇죠. 라고 말씀드리고 아 채팅창에 왜 라디오인 척하냐고 하신 분들 있고 인방 아니었나요? 하신 분들 있고 아 이게 왜 라디오냐고 하신 분들 있고 아 맞네가 맞아요. 그죠? 깨달으셨죠? 인방 아니에요 여러분. 채팅방에 또 지금 왜 통풍 시트 없느냐. 아 통풍 시트가 없네요. 네, 여름인데 이게 지금 이 리스트업을 할 때 제작진들 차를 토대로 이제 리스트업을 했는데 차가 구식이어서 통풍 시트 존재 자체를 모르셨다고. 아 네. 통풍 시트. 저도 뭐 제 차에 통풍 시트는 없는데 네. 통풍 시트 있는 차를 타보니까 정말 꿀이더라고요. 아, 저는 진짜 통풍 네. 시트 때문에 삽니다. ABS에 팬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ABS는 요즘은 그보다 좀 더 발전, 진화된 기술로 기본 장착이 많이들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예전에 오래된 차를 타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월드컵마다 이탈리아가 여러분 발생합니다. 지난주에 어묵이 없었고 그쵸. 이번 주에는 통풍 시트가 없는 거니까 아, 월드컵의 한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 생각에 모과 왜 없냐고, 모과. 아, 모과를 저기가 까먹었는데 아, 필수죠, 필수. 그쵸. 아, 모과 죄송하고요. 자, 제가 모과 제작 안 되나요? 그리고 그 염주를 깨야 만든 것 같은데. 아, 염주. 예, 매주를... 지금 제가 뭐가 그냥 일단 전국지도 왜 빼냐고 대나무 시트 왜 빼냐고 하신 분들 예, 대나무 시트 필수죠. 예, 끄덕인형 자동차 끄덕인형 아 제가 여러분의 그거를 잘못 넘겨짚고 리스트업에 실패했습니다. 아 택시 타고 싶어지네요. 네 모과가 빠지면 그 브라질이 빠진 거 아니냐고
손님들 있는데 아 끄덕이 댕댕이 왜 없냐고 손님들인데 일단 그 저희 오늘 리스트로 좀 만족을 해주시면 네. 일단 여기서 월드컵을 해보죠. 갑자기 이 리스트가 그 월드컵이 아니라 유로 수준으로 약간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거고 아 목캔디 통이 왜 없냐고 하신 분들 있고요. 아 김 빠진다. 조추첨을 이래서 꼭 해야 된다고 하신 분 있고 월드컵에서 갑자기 아시안컵이 됐다고 자 시시해하고 하신 분들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뭐가나 이런 것도 차 살 때 선택할 수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저희는 차를 살 때 선택하는 옵션으로서 그렇죠. 아 드디어 변명거리가 생겼네요. 네. 자 가볼까요 일단? 네. 네. 요즘 참고로 기본 옵션으로 나오는 앞좌석 열선 뭐 자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스마트키 후방감지기 이런 거는 좀 빼고 네, 추가로 선택해야 되는 옵션 중에서 저희가 골랐습니다. 그렇죠. 모과는 보통 어머님이 이제 차를 사면 하나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렇죠. 이게 냄새가 좋다. 향이 싹 들어가. 그래서 이게 다 빨아들여. 이렇게 주시는데 아시안게임은 그 조추첨 다시 하던데 모과도 넣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네요. 자, 모과 논쟁은 어떻게 하죠, 이거? 저희가 나중에 그렇죠. 보도록 하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좀 받았는데 SNS에 올라온 청취자 사전 투표 순위를 말씀드리면 1위가 후방 카메라예요. 예. 2위는 그 핸들로 알려지는 스티어링 휠. 그렇죠. 예. 그 열선 그리고 뒷좌석 열선. 아 중요하죠. 예. 꼴찌가 레인 시트였습니다. 오, 네. 그래요? 레인 시트? 레인 센서. 레인 센서. 레인 시트가 뭔가 했네요. 오늘 어설프게 가네요, 방송이. 레인 센서도 되게 좋은데, 이것도. 딱히 저도 뭐가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와이퍼로 닦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백지연님이 어차피 1위는 베디가 정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저희 굉장히 지금 민주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진행해보고 있고요. 첫 대결 가보겠습니다. 첫 대결, 썰루프 대 레인 센서입니다. 썬루프 대 레인 센서. 네. 네. 썬루프가 뭔지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내부 환기와 탁 트인 개방감 등 쾌적한 운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동차 지붕에 설치하는 보조 창틀입니다. 하늘이 예쁘죠? 그렇죠. 네. 물론 여름에는 그 썬루프 열어놓고 다니면 너무 덥고. 네. 보통 이제 덥죠. 그 징 하고 닫히는 게 있죠. 네. 요즘은. 이게 그 썬루프가 이게 유리가 완전히 열리느냐 아니면 유리가 살짝만 들어지느냐 이 차이가 좀 있죠. 그 살짝만 들리는 것도 틸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썬루프 선택할 때 요새는 파노라마인 것 같아요. 파노라마 이게 넓은 게 있거든요. 이게 썬루프도 사이즈가 있어요. 좀 이제 직사각형 형태의 가로가 긴 게 있고 어떻게 보면 정사각형에 가까울 정도로 팍 하늘이 쫙 보이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만약에 차를 살 때 파노라마 썬루프가 가능하다. 그러면 무조건 좀 가격을 높여서라도 파노라마 썬루프는 가는 경향이 있죠. 네. 파노라마 썬루프는 어쨌든 굉장히 썬루프 창문이 넓다는 얘기고 그렇죠. 네. 그 지붕이 탁 트여 있어서 네. 하늘이 예쁠 때나 사실 제일 좋은 건 비 올 때예요. 비 올 때. 네. 아, 그렇죠. 누워가지고 비 오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뭔가 센치해지죠. 네.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요? 이게 썬루프 가격이 참 다양한 옵션들 중에서도 이거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정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좀 돈 아껴보려고 아 어차피 차인데 그리고 썰루프 없으면 좀 더 왠지 따뜻해 보일 것 같고 괜찮지 않을까 겨울 같은데 라고 했다가 나중에 차를 좀 몰다 하면 알게 되죠. 아 썰루프가 있으면 정말 좋구나. 네. 그렇고 아무튼 여기 뭐 몸을 내밀거나 해서는 안 되죠. 네, 아, 그렇죠. 그런 행위를 위해서 장점을 얘기한 거 없고. 네, 그 드라마에 나온 네. 그 장면 있잖아요. 네. 그 누구였죠? 그 여성 듀오. 네. 네. 자, 레인 센서는 뭐죠? 네, 레인 센서는 비가 오는 것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와이퍼입니다. 아, 와이퍼 자동으로 되는 거? 네, 그 속도 조절도 이렇게 다 되고. 예. 예. 뭔가 이제 이거 굉장히 초보 운전자한테는 엄청 좋은 기능인데. 그래요? 예. 보통 근데 앞에 빗방울이 많이 떨어지면 예.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씻어주니까 예. 굳이 센서가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이게 새똥 떨어져도 움직일 때도 있고 그 보통 이렇게 건물 잘못 지나가다가 물 조금 떨어져도 막 움직여서 놀랄 때도 있어요. 뭔가 그 손이 안 익을 때가 있단 말이죠. 와이퍼 버튼 와이퍼
그 봉에 손이 가는 게. 그래서 이제 비가 막 오는 날에 갑자기 터널로 들어간다던가, 갑자기 터널 밖으로 나간다던가, 아니면 옆 차에 물이 확 내게 끼얹어진다던가. 그래요? 뭐 이런 상황 때? 그러면 우리 베스타그램의 청취자분들이 의견 어떻게 남겼습니까? 솔루프 찬성 의견은요, 혹시 모를 여행이나 데이트가 있을 시 분위기 잡거나 시원한 바람을 쐬기 위해 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열리면 신기해요, 아직도. 아, 진짜. 예. 한번 막... 열어봐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많아요. 열어줬을 때 반응이 나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엄청 많아요. 네. 예. 그리고요. 두 번째. 다른 건 사제로 더 싸고 좋은 거 다 할 수 있지만, 솔로프는 처음 차 나올 때 아... 사야 돼요. 처음에 선택해야 될. 그렇죠. 나. 예. 아, 이거 정말. 맞아요. 맞는 말이다. 네. 풍절음이라 그러죠? 그쵸. 네. 바람소리 막 휙휙 새는 거. 예, 엄청 그거 불편해요. 그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그런 거 없이 순정으로. 네. 그리고 또 담배 피는 분들은 무조건 필수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선루프 열어놓고 담배를 핀다는 것은 냄새를 뺄 때 네. 누군가 옆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름에 차 처음 탈 때 안에 열기 빼기도 좋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안에 열기 빼는 제일 꿀팁은 그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무슨 TV에서 보고 아직도 하고 있는 건데, 문을 한쪽을 활짝 두 앞뒤 문을 다 열어놓고 네. 나머지 한쪽으로 와서 뒷 앞문 뒷문을 잡고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를 한 세 번 펄럭펄럭 펄한 다음에 쾅 닫잖아요. 네. 안에 그 열기랑 냄새가 쫙 빠집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전에 굴비를 한번 옮긴 다음에 했는데도 냄새가 쫙 빠졌어요. 네. 그 땀난다고 하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저 풍절음 있잖아요. 네. 썬루프 풍절음은 이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차 양옆에 창문 있잖아요. 네. 좀 세게 달릴 때 창 양옆에 창문을 열면 이거 풍절음이 너무 심해요. 근데 같은 속도로 썬루프를 살짝 열면 네. 풍절음이 덜해요. 그 양옆에 창문 여는 것보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레인 센서의 찬성은요? 네. 첫 번째, 의외로 초보 운전일수록 필요한 게 레인 센서다.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와이퍼 대신 창문을 연다던가 실수하기 쉽상. 이거 정말 공감 가네요. 이게 와이퍼 대신 창문 연 적이 정말 많은데. 채팅창에 물음표가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네. 와이퍼랑 창문은 너무 동떨어져 있고 오히려 뭐 실수로 기어를 바꿨다거나 네. 바뀌지도 않겠지만 운행 중에는 아니면 뭐 이제 그 헤드라이트를 잘못 켰다거나 헤드라이트 쪽 예. 예. 크루즈 컨트롤을 해버렸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워셔액 뿌리는 분들이 많아요. 와, 그쵸. 네. 예. 비 오는데 워셔액을 치익 해가지고 아예 그냥 앞 창문은 세차를 하는 거죠. 예. 그런 분들 있고 깜빡이 켜는 분들. 아, 그런 거 할 수 네. 없죠. 그리고요? 두 번째, 옆좌석 이성과 데이트할 때 제일 폼남. 굳이 필요 없어서 더 있어 보이는 완벽한 논리. 네가 켰어? 보통 이렇게 되는데? 이건... 네가 눌렀어? 이렇게 되지 않나요? 예, 자랑할 수 있나 이걸로? 스몰 토크 가능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이거는 스몰 토크를... 눈치도 못 치지 않나요? 네, 스몰 토크 가능하려면은 오른손 검지만 까딱하면 되는 거라서 내가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네. 이게 지금 뭔 줄 알아? 이거 레이 센서라 그래. 뭐 이러면서 좀 되게 구차하게 아... 주입식 스몰 토크 네, 그건 되게... 이거 내가 켠 줄 알았지? 머신하지 않죠. 자, 반대 의견. 네, 선루프 반대 의견 뭔가요? 비 오면 창문에 맺혀서 바로 알 수 있다. 그때 와이퍼 작동해도 늦지 않는다. 아, 레인 센서의 반대 의견. 그렇죠. 그리고요. 네. 노래 크게 틀고 와이퍼 속도를 수동 조절하면서 리듬 타는 맛이 있음. 네. 그리고 선루프의 반대 의견은요? 여름에는 햇빛에 머리 타고 봄에는 미세먼지, 겨울은 추워서 못 열고. 네. 이것도 공감 가네요. 네. 사실 사명하는 그렇게 열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실수로 열어놓고 주차하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겨울에나 여름에나 그래서 비가 오거나 네. 눈이 와가지고 참사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네. 저희 형도 몇 번 그래서 짜증이 났었고 아무튼 근데 저는 기술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선루프가 어느 정도로 안전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제 전복이 된다면 그러니까 뭐 이런 사고의 위험 사람들이 그걸 많이 지적하죠. 예. 그 얘기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동차 철판으로 돼 있는 거랑 유리로 돼 있는 거랑 뭔가 전복될 만큼의 사고면은 먼지 다 웬만큼 부서지게 마련이니까 그런가요? 예. 채팅창이 1부 안 끝났나요? 물어보신 분 있어서 바로 대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전 첫 번째 대결 승자. 자, 일단 하나, 둘, 셋으로 가보죠. 네. 하나, 둘, 셋. 썰루프. 가겠습니다. 썰루프는 멋있어요. 네. 8강에 약체가 올라왔어요. 네, 썰루프가 썰루프. 4강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썰루프는 효도에도 좋아요. 왜요? 뭔가 뒷좌석의 부모님이나 친지분을 태우게 마련이잖아요. 쾌적해요. 뒤에 썰루프 이제 딱 있으면은 앞에서 아유 답답하다. 뭐 이렇게. 네. 아유 시원하다. 이렇게. 자, 그러면 배국가를 듣고 2부의 다음 대결 이어가겠습니다. 앞에 깻잎 논쟁은 없었던 걸로 되겠네. 우리들만 추억으로 남기고. 딱 1분만이라도 임박 맞네. 자, 다시 됐습니다. 해성재 10 금요일 방송 함께 오겠습니다. 자, 이소우 기자와 함께하는 베스트 10. 저희가 이제는 월드컵으로 변화를 해서 정말 이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들의 월드컵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선택해야 되는 옵션 월드컵인데요. 네. 8강에 진출해 있는 팀들 중에서 한 개의 대진이 끝났습니다. 레인 센서 대 썬루프. 썬루프가 아주 낙승으로 4강 진출을 했고요. 두 번째 대결을 보죠. 핸들 뒷좌석 열선 대 휠 업그레이드. 이거는 그런 느낌이죠. 실속이냐 멋이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뭐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죠. 열선은 어쨌든 그 손으로 운전할 때 참 운전대 열선이랑 뒷좌석 열선 두 가지를 저희가 넣어드렸고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타시는 분들까지 엉뜨가 되는 거죠. 네. 앞좌석 열선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옵션으로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네네네. 네. 뒷좌석에 사람 탈 일이 있나요? 물어보신 분 있고. 그 대리할 때 뒤에 타게 되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타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MT 갈 때 그 저희 작가 두 분이랑 피치춘 PD랑 윤태진 씨 이렇게 다섯 명이 같이 갔는데 네. 뒤에다가 이제 여성분 세 분을 이렇게 태웠는데 네. 가운데 앉은 분들은 열선이 안 돼. 분은 그렇죠. 열선이 안 돼서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뒷좌석 할 거면 가운데 자리도 해라. 예. 네, 그리고 휠 업그레이드도 뭐 간략하게 네. 설명드리자면 휠 업그레이드는 어떤 의미죠? 네, 기본으로 장착된 자동차 휠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차를 구매한 사람이 원하는 휠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크게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네. 그리고 클수록 멋있어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차 그 브랜드 로고가 팍 박혀 있다거나 아니면 막 휠이 막 그 휠 사이에 그 톱니 문양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문양이 좀 더 화려해지고 좀 더 멋있어집니다. 보통 굴러가는 맛이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휠에 아무 신경 안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휠에 눈이 많이 가는 분들 또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런 분들은 네. 마치 신발처럼 네. 사람이 신발 아무거나 신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듯이 뭐 휠도 이거 무조건 폭이 넓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타이어는 좀 얇아야 되고 그렇죠. 또 휠 자체도 굉장히 지름이 커야 되고 그 안에 뭐 소재 그리고 휠의 그 금속 소재도 중요하며 뭐 엄청 따지죠. 색상도 까만색으로 한 분들도 있고. 네. 네. 자, 자. 베스타그램의 청취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의견 보겠습니다. 네, 핸들 열선 및 뒷좌석 열선 찬성 의견입니다. 일단 핸들 열선을 선택하겠습니다. 왜요? 여자친구가 없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이는 핸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 감성을 공략하시네요. 네. 네. 뭐 바로 동의하고요. 네. 그리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처럼 겨울이 추운 나라는 필수적인 옵션입니다. 특히 뒷좌석 열선 시트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 부모님이 탑승하시는 자리를 아랫목과 같이 따뜻하게 하는 기능으로 기술 그 이상을 넘어선 감성이 들어있습니다. 딜러신가요? 이렇게 어떻게 뒷좌석 영업을 계속 하시는 영업하시는 분의 네. 감성인데 열선 영업을 하시네요. 네.
아무튼 부모님이 탑승하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고. 그렇죠. 아 보통 이제 마트 갈 때, 네. 또 가족들과 함께 갈 때, 아 광고 카피냐고 하신 분들 있어요. 업자네 업자야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이게 자. 뭐 부모님 뭐지 차를 처음 산 젊은 뭐 가구 같은 경우에는 네. 뒷좌석 열쇠 살짝 도난가운 맛이 있긴 있어요. 이게 탈 일이 별로 없어요. 대리 한번 하면 네. 잘했다. 아, 대리할 때나. 네. 네. 겨울에 대리해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갈 때 아유 따뜻하다. 있어요. 그게 내 일이 됐을 예. 때. 예, 남 태울 때는 몰랐는데. 그렇죠. 예. 반대 의견은요? 예, 반대 의견. 땀나서 싫다. 뭐죠? 끄면 되잖아. 끄면 왜 안 끄세요? 그 다음은요? 아싸에게 뒷좌석 열선이 왜 필요하죠? 대리할 때는 아싸도 예. 앉을 일이 있어요. 아 그리고 반대 의견으로 손은 허벅지 밑에 몇 번 깔고 앉아 있으면 따뜻해진다고. 그건 손 손만 그런 거죠. 예. 아, 지금 해볼까요? 아유 따뜻해지네. 장난 아니에요. 땀차 땀차. 예. 아 군대냐고 하신 분. 마 빼면 다 차가워진다고. 자 그다음에 휠 업그레이드의 찬성 의견요. 첫 번째 차는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워야 한다. 차의 옆모습에 가장 큰 비중을 드는 것이 바로 휠이라고 생각한다. 네. 그리고 광폭 타이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봤을 때도 달라요. 그렇죠. 네. 이상은 뭐죠? 이상 차, 뭐 운전병 출신인가? 내가 뭐 차 잘 알, 아리 차 잘 알이다. 뭐 이런 느낌 이상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 다음은요? 두 번째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승차감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소년에서 남자로 진화하는 느낌이랄까? 특히 작은 차량일수록 주행 안전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전거나 바이크도 휠 따라 급이 올라가는 거 아시죠? 모르는데요. 모르는데. 뭐 그런 게 있죠. 이제 휠이 아무래도 계속 지면이랑 닿는 그 접지 면적이라고 하나요? 휠이 커질수록 그 타이어가 커질수록 네. 지면에 닿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안정감이 있으시죠. 네. 아, 또 영업 멘트 같다고 이번엔 공업사신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요. 네. 딜러 차단해라 라고 하신 분 있고 신동원 편집장인가요? 아, 소년에서 남자로 진화. 네, 이런 것들은. 소년에서 남자는 그냥 나이 먹으면 되는 건데. 이거 에디... 진화라는 얘기를 할 필요, 에볼루션이 필요한가? 이거 에디터들이 많이 쓰는 그런 느낌. 아, 그래요? 예. 아, 저희 또, 아, 자동차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네. 네, 우대해드리고, 조합편 보고 싶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배성재의 탑기어. 자, 아, 반대 의견 뭡니까? 휠 업그레이드. 이건 뭐 심미적인 거랑 차주의 기쁨 빼고는 실용적 역할이라고는 1도 없는 것 같은 도로에서 레이싱할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대부분 타이어를 이제 뭐 약간 얇게 하면은 네. 승차감이 더 안 좋아진대요. 그렇죠. 네. 네. 그 접지력은 좋은데 뭔가 이게 요철이나 네. 우리가 도시 시내 주행에서 필수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덜컹거릴 때 네, 네, 네. 더 덜컹거린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접지 면적이 넓으면은 타이어를 크게 키워가지고 넓으면은 뭐 이렇게 커브할 때나 이럴 때 안정감은 좋아지는 대신 연비가 많이 닿으니까 마찰도 아, 그렇죠. 많잖아요. 연비도 안 좋죠. 연비가 살짝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어, 과속방지턱 갈 때마다 후회한다고 신문 있고 자 가보겠습니다. 핸들 뒷좌석 열선 대 휠 업그레이드 하나 둘 셋 열선. 열선 열선입니다. 이거는 열선.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민주주의 맞죠? 네. 네. 굉장히 아, 왁서부 눈치챘냐? 라고 하시 이거는, 아니, 근데, 휠 업그레이드는 뭐, 다소의 단점이 있는 반면, 네. 여기서는 깔면 후회를 절대 안 합니다. 네. 예. 이게 민주주의냐고, 하신 분 있고. 자, 저건 독재로 해도 인정한다고 하신 분들 있고요. 예. 자, 민주주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빨리 좀 하라고 하신 분 있는데. 자, 좀 빨리 가볼까요? 예. 후방 카메라 대 HUD. 후방 카메라는 뭔지 살짝 소개 좀요. 네, 후방 감지기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네. 차량 후진 시 내비게이션 화면에 후방 상황을 보여주는 카메라. 주차할 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아. 내 차를 이제 보면 뭐 뒤를 굳이 안 봐도 잘 넣을 수 있게 카메라로 찍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경고음만 났어요.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돼서 그다음에 이제 살짝 닿는 건데 요즘은 아예 뒤를 보고 그 사실 처음에는 좀 당혹스러운 그 선을 그어줍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빨간 선, 노란 선, 파란 선 이렇게 있어서 어디다 맞추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제 금방 이제 알게 되죠. 네, 하다 보면 알게 돼요. 네. HUD 뭐죠? Head Up Display라고 하는데요. 차량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차 유리에 표시해 주는 신기술. 동방 신기놀이 아니냐고 하신 분 있는데 Head Up Display. 요거 이제 그 허그고요. 네. 요
여러분 그냥... 인방이 아니에요. 아무 말이나 하지 마시고. 저희 지상파 방송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거는 이제 우리 외제차에서 많이 달려있죠. 이거 차 위에 정보가 뜨는 건데 네. 뭐 획기적인 정보가 뜨진 않아요. 미션 임파서블 느낌 나는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냥 막 뭔가 굉장히 색다른 정보를 제공해주진 않는 건데 그냥 유의에 뜰 뿐이에요. 어. 근데 아 뭔가 내가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사이버 포뮬러냐. 야, 그거 맞아요. 예. 사이버 포뮬러.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그래요. 예. 저도 제 차에 이게 없어서. 예.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써야 되나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차에 매설이 돼 있어도 예. 그냥 휴대전화에 있는 내비 앱을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통신사 앱. 예. 네. 이거가 내비를 대체할 수는 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사실 대부분 내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쓰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뭔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뭐 실제로도 되게 좋은 기능들이 있다고 하지만 일단은 이것도 정말 어떤 자기만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가보겠습니다. 베스타그램의 여러분의 의견, 찬성 의견은요? 예, 후방 카메라 찬성 의견입니다. 주차할 때도 편한 옵션이지만 후진 시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후방 카메라가 없던 시절 차량 후미나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사고가 상당히 많았죠. 그렇죠. 네. 저도 후방 카메라 처음에 제 차에 이제 장착이 됐을 때 네. 그전엔 없었거든요. 그래서 후방 카메라를 뭐하러 보나 이런 허세를 부렸어요. 네. 왜냐면 저는 주차를 거의 뭐 눈 감고도 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겁나서. 그렇죠. 네. 그리고 차를 이제 앞으로 대놨다가 뒤로 뺄 때 뒤에 뭐가 오나를 보는 기능으로서 이거는 필수에 가깝다. 그렇죠. 네. 차의 아래 부분. 네. 예. 그리고요. 사용 빈도, 편의성, 안전성에서 1등. 네. 예. 많이 쓰게 되죠. 후방 카메라 적용하신 분은 노벨 평화상 받아야 합니다. 뒤에 주차나 차 뺄 때 걱정이 없어지죠. 그렇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의 찬성은요? 주행속도, 내비게이션, 연비, RPM 등 많은 정보를 한눈에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치트키급 옵션. 또 그 딜러분이 오실 것 같고. 그렇죠. 이것들을 치트키급 옵션이라고 표현을 잘 안 쓰죠. 이것들을 못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없다고 해서. 그리고요? 네, HUD는 각종 차량 대인사고 관련해 운전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블랙박스가 단순히 사고의 영상만 촬영한다면 HUD는 차량 주행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넣어야 합니다. 뭐 공익 광고도 아니고 예. 예. 사실 제가 안 써봐가지고 네.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네요. 아 카탈로그 뺏겼다고 하신 분 있어요. 자 반대 의견은요? 후방 카메라 반대 의견입니다. 후방만 믿다가 앞이나 옆 박는다.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뒤만 보다가 그 보통 사이드 미러 돌아가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뒤만 보다가 끼익 뭐 해가지고 봤더니 네. 옆 벽에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요. 후방은 카메라가 아닌 눈으로 봐야 한다. 그러면서 옆태, 턱선. 아. 이거 뭐 그런 판타지가 있었죠. 이제 사실. 내가 후진, 폭풍 후진으로 주차를 할 때 네. 거기다가 내 입에 주차권까지 몰고 있으면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하게 될 거다. 그렇죠. 예, 뭐 이런. 사실 그 이렇게 뒤를 보면서 네. 조수석에 팔을 걸고 그렇죠. 이렇게 턱선을 보여주는 것이 약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게 실제로 뭔가 효험이 있던가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그래도 그나마 뭐 하나 있었는데 없어진 느낌이 허전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후방 카메라가 완전히 정착한 지금 시절에는 예. 이게 향수가 돼버렸죠. 예. 그래가지고 그 주차권 입에 물고 후방 카메라 보면서 후진하면 굉장히 그냥 왜 물고 있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아 주차권 입술 뗄때 입술 찢어진다고. 그러니까 그 기계가 네. 아 이거 약간 그 점성이 있어가지고. 네. 아, 이거 너무 바싹 말라 있어서 그쵸, 입술에 그쵸. 했다가 침 때문에 이 묘하게 뛸 때 아플 때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립밤을 함께 준비해놔야 됩니다. 이제나. 자, 그리고요. 후방 카메라에 길들여지면 후방 카메라 없는 자동차 운전하게 될 경우 후진 하나도 못함. 그렇죠. 아, 이거 맞아요. 네. 예. 가끔 렌트카 타면은 당황할 때 있어요. 예.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네. 주차할 때 굉장히 떨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머니 차가 후방 카메라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주차하다가 깨먹었죠. 아, 정말요? 네. 조심하시고.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반대 의견 뭐죠? 첫 번째, 눈에 안 익어서 오히려 더 불편할 때. 예. 두 번째, 내가 써봤는데 햇살에 눈이 부셔서 대량 난감. 아, 그래요?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잘 보이거든요. 네. 잘 보여요. 그래서 신기해요. 근데 잘 안 보여요. 이게 진짜 그런 특징이 있어요. 뭔 소리죠? 아 정말로 한번 써보세요. 그럼 제가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잘 보여서 신기한데 잘 안 보여요. 알겠습니다. 네. 자, 후방 카메라 대 HUD. 하나, 둘, 셋. 후방 카메라. 이거는 네. 이게 독재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후방 카메라가 요새는 또 어라운드 뷰라고 아시죠? 네. 어라운드 뷰라고. 그러니까 뭐지? 내 차를 하늘 위에서 찍은 것 같이. 아. 그 기능 있잖아요. 그렇죠. 후방 카메라가 이제 진화까지 해 가지고 이제 하늘에 좀 이것도 비싼 차에 좀 달려 있는 기능인데 요새는 안 비싼 차에도 좀 달리더라고요. 하늘에서 내 차를 찍은 것 같이 해 주어 가지고 정말 앞뒤 옆 뭐 전부 다 보완해 주는 카메라 기능까지 나와서 네. 더 이상 놓칠 수가 없어요, 이거. 아, 채팅창에 시간이 없다고 하신 분들. 네. 저희 방송 분량, 시간, 러닝 타임을 굉장히 고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대결입니다. 가죽 시트 대 크루즈 컨트롤. 자, 가죽 시트는 기본 천 시트에서 가죽으로 업그레이드한 시트. 네. 크루즈 컨트롤은 자동차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자동 속도 조절 장치, 정속 주행 장치라고도 하고요. 처음에 이게 제일 신기하죠. 네. 100km에다가 막 끼쳐 나왔는데 고속도로에서 100km 계속 차가 유지해주는. 그렇죠. 그리고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도 되는. 네. 뭐 그런 상황. 네. 발이 쉴 수 있다. 그렇죠. 예. 고속도로에서 되게 신기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명절 고속도로에서 편안한 분들이 있는데 또 명절 고속도로는 막혔다가 풀렸다 막혔다 풀렸다 이러면 네. 오히려 더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럼요. 그냥 고속도로가 편합니다. 이거 계속 하는 거. 네. 네. 그리고 그 가죽 시트의 찬성 의견 청취자 여러분이 어떻게 남겨주셨나요? 다른 건 운전 실력이나 습관 변화, 생각의 변화로 다 극복 가능하나 가죽 아닌 천 시트에 뭘 쏟거나 묻으면 그냥 끝. 빨 수도 없어. 맞아요. 네. 끝이죠, 진짜. 그렇죠, 끝이에요. 네. 제가 이 지금 차는 가죽인데 그전엔 천이었거든요. 네. 그걸 10년 탔거든요. 네. 진짜 한 번도 안 쏟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쏟았으면 그냥 이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조심하면서 살았어요. 아, 술 먹고 토하면 끝이라고 하시고. 아~ 술 먹고 토하면 가죽 시트도 참사가 크죠. 그렇죠. 천은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거고요. 네. 가죽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느낌은 할 수 있어요. 네. 피자향 가죽이라고. 아, 가죽 위에 죽이라고. 자, 그리고요. 네, 두 번째. 여러분, 패션의 시작이자 완성은 속옷이지, 자동차 옵션은 가죽 시트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네. 네. 시트는 탑승자, 운전자와 무조건 스킨십하게 되는데,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아, 신동원 편집장 또 오셨네요. 네. 아, 여기 더군다나 옵션은 샵 가죽 시트라고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네, 세 번째. 친구가 내 천 시트 차에 토했는데 최악이었다. 아, 네, 실제 경험 다 있으네요. 있네요. 가끔 근데 우리가 그 천 시트 쓰신 택시 타면은 네. 가끔 히스토리가 느껴지는 차가 있어요. 아, 맞아요. 이게 내. 3일 전쯤 여기서 큰일이 벌어졌던 네. 것 같아. 이런 지워지지 않는. 네. 스멜. 자, 크루즈 컨트롤의 찬성 의견은요? 아, 채팅창에, 아, 저분 바지 벗고 타나요? 그분이고. 크루즈 컨트롤 찬성 의견? 네, 첫 번째. 다른 건 마음 바뀌었을 때 추가해도 되지만 크루즈 컨트롤은 따로 달기 어려워요. 장거리 운전에서 제일 필요한 것. 네. 그리고요? 유럽 고속도로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이 최고예요. 한국입니다. 네. 그리고요? 텍사스에선 크루즈가 한국이라고요? 한국이에요. 텍사스가 나와? 아니, 베텐 텍사스에서 듣고 계신 분 있나요? 네. 고속도로도 아니, 네. 오늘 왜 이렇게 딜러랑 외국 분들이 많이 오셨지? 네. 아, 채팅창에 찬호형인가요? 그런 질문이 있는데. 아, 텍사스 소떼랑 부딪힐 수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자, 반대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죽 시트의 반대 의견입니다. 첫 번째, 사치다. 사치란. 네. 사치다. 반박할 수가 없네. 짧고 굵게. 네. 사치다. 사치. 자동차 타는 게 사치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네. 일단은 내가 천 시트로 가겠다라는 거는 나는 옵션 무조건 기본 옵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단다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단다는 기본 옵션의 천 시트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차 밖에서 봤을 때 티 하나도 안 난다. 밖에서 보려고 차를 사십니까요? 근데 밖에서 이제 뭐
썬팅을 네. 너무 진하게 하지 않으면 아내가 은은히 들여다보이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아, 그쵸. 가죽 시트 중에 검정색이나 뭐 베이지색 이런 거 말고 네. 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 말고 네. 누가 봐도 저건 가죽 시트다라고 티내는 가죽들이 있어요. 아, 이게 예. 반딱반딱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랑 약간 그 자주색. 예. 네. 그런 느낌. 저게 천일 리는 없거든요. 네. 최소 벨벳 뭐 이런 느낌. 아, 그런 거 있죠. 예. 자, 빨간색 이런 거는 무조건 가죽이죠. 자,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채팅창에 차는 안에서 보는 시간이 더 길다라고. 오. 당연히 네. 명언으로 가야 되나. 아, 자, 크루즈 컨트롤 반대 의견. 한 번도 안 써봐서 편한지 모르겠다. 편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네. 그리고요? 크루즈 컨트롤에 의지하지 말고 그냥 집중하고 운전하자. 아, 이것도 공감해요. 이거 뭐랄까 이게 뭔가 밟고 있는 게 차라리 나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네. 채팅창에 이거 추신수 선수에게나 어울린다. 텍사스에서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동의하는 게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아무리 좀 그 시원스럽게 뚫려 있어도 네. 크루즈로 가다가는 결국 브레이크 밟는 상황이 금방 찾아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안 밟더라도 뭔가 속도를 좀 줄여야 되는 상황. 네. 아, 그리고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밟고 있기 때문에 네. 안 좋은 느낌. 뭔가 밟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긴장을 놓지 않고 네. 있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네. 물론 오른발을 좀 너무 장거리로 갈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을 당일치기로 왕복한다 이러면 오른발이 좀 많이 저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잠시 쉬는 차원에서 크루즈를 쓸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크루즈 컨트롤을 좀 썼습니다만 그 다음에 거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커브 구간이 워낙 많아서 우리는 산간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크루즈 컨트롤을 안 쓰게 된 이유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퓨얼 컷이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네. 이 밟았다가 뛰면은 자동차 관성에서 좀 더 나가잖아요. 네네. 계속 나가잖아요. 근데 네. 이 크루즈 컨트롤 쓰고 있으면 계속 연료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연비에도 안 좋다. 그래서 퓨얼 컷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문용어 나오면 보통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경우 있잖아요. 연비가 크루즈 컨트롤이 좀 더 든다는 얘기인데 기술력으로 네. 그 이후에 극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들은 얘기인데 형도 딜러에 가신 분인데요. 아니 들은 얘기라고. 자 요새 크루즈 컨트롤은 차간 거리도 이렇게 유지하면서 가더라고요. 아 네, 자동 운전 수준으로. 네. 그거는 좀 탐나네요. 네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쪽이어서. 아니 이게 고민되는 게 가죽 시트도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돈만 많이 내면 막 알칸트라 막 이런 소재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엄청 비싼 가죽이라는데 저도 진짜 시승기 할 때 만져만 봤거든요. 발만 넣어봤어요. 네. 되게 막 천장까지 다 가죽으로 이렇게 그 알칸트라인가? 그걸로 한 게 있더라고요. 알칸트라 축구선수 이름 같은데. 알칸타라. 저도 알칸타라인지 뭔지. 네. 어쨌든 가죽도 업그레이드 하려면 끝도 없더라고요. 네. 자, 배치장기 렌트카 그만하고 빨리 결정하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자, 마지막 8강 대결. 가죽 시트 대 크루즈 컨트롤. 아, 이거. 하나, 둘, 셋. 크루즈 컨트롤. 저는 가죽 시트. 아... 네. 가위바위보로 결정할까요? 그래요. 네. 네.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습니다. 네, 가죽 시트가 네. 됐습니다. 네. 그, 가죽 시트가. 그럼요. 네, 눈치가 없냐? 왁서으로 가시고 있고. 가죽이 훨씬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 코너는 셋이서 해야 된다고. 네. 결정, 그 캐스팅 보트를 쓰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된다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가위바위보가 있잖아요.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4강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주제는 자동차 옵션을 딱 하나 선택한다면 베스트. 자, 이제는 그냥 난상토론입니다. 네. 썬루프 대 핸들 뒷좌석 열선.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가야죠. 없을 때 뭐가 더 고통스러운지. 네. 예. 그래요. 저는 참고로 네. 썬루프, 제 차는 썬루프가 없어요. 없어요? 네. 어. 아, 근데 뒷좌석 열선도 없구나. 어. 핸들 열선만 있을 뿐이에요. 아, 뒷좌석은 없고 핸들 열선만? 네. 지독하게 운전자 위주의 차네요. 네, 완벽하게 제 위주고요. 예. 뒷좌석 열선은 진짜 필요 없어요. 차장이 서구 깡통 샀네라고 하셨는데. 이거 그 딜러 업계 용어 아닙니까? 깡통 차라가지고 옵션 다 빼고. 네. 깡통이라뇨. 가죽 시트고요. 깡통 샀어.
이게 실용적인 옵션만 챙긴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돼. 왁서브 그, 60 트럭무늬? 라고 신문 있고. 나만 행복한 옵션이에요. 제가. 근데 왜 퇴사했냐고. 깡통 낄만 걱자. 아, 와객은 깡이라고. 깡서구. 제가 이제 정확한 표본이죠. 이게 사람이 나만 행, 나의 행복만 찾다, 운전자의 행복만 노리다 보면은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실 왁서 기자 아직 또 연애를 한창 하고 계시니까 네. 조수석만 따뜻한데 조수석은 있죠? 그럼요. 예. 그거는 이제 큰일이 나죠. 조수석 에어백은 있습니까? 에어백. 네, 있습니다. 네. 조수석에는 뭐 통풍 시트도 있고요. 네. 네. 앞좌석에 모든 걸 쏟아부었죠. 네. 네. 자, 열선대 선루프. 제 등창은 사실 열선 쪽으로 많이 쏠렸었어요. 뒷좌석 열선 정말 필요 없습니다. 뭐 그 뒷좌석에 탄 사람들 엉덩이 차가우면 그만이에요. 네? MT 갈 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들의 그 엉덩이는 내 엉덩이가 아니죠. 아 근데 계속 투덜거리니까 네. 운전할 때 약간 그 저는 제 차에 탄 사람들 정말 쾌적했으면 좋겠거든요. 내리라고 하세요. 그럴 때. 아 그럴 순 없고. 네. 네. 아, 채팅창에 평생 엔트 몇 번이나 가냐고 하시는데 이제 중요한 일정이 됐기 때문에 자 가볼까요? 선루프 대 열선 하나 둘 셋 선루프 어? 네. 의견이 일치됐네요. 그럼요. 이 뒷좌석 사람들은 뭐 알 바 아닙니다. 야 선루프가 얼마나 멋있는데요 이게 감성이죠? 예 네. 파노라마 선루프는요 이게 양쪽으로 열리는 자동으로 열릴 때 아 정말 양쪽으로 열린다고요? 그 앞뒤로 절개가 되듯이 열리는 게 있거든요 또. 어 그런 건 못 봤네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네. 아 깡통잔데 그건 열리냐고 하시는 분이고 선루프 따위가 열선을 이기냐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앞좌석 만약 앞좌석이었으면은 무조건 네. 앞좌석이 이겼죠. 네 뒷좌석이기 때문에 선루프를 택했습니다. 재경기 청원하겠다고 하신 분들 있고요. 아, 부효자들이라고 저희한테 아니 왜 부모님이 뒤에 타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거의 압도적인 비율로 조수석에만 타십니다. 네, 저도요. 아, 으유 평생 풍절음이나 들어라라고 하신 분 있고 아들 놈들 키워봤자 하신 분 있고 왜 썰루프를 미워하세요? 아, 진짜 부모님이 한 분인가요, 물어보시는. 아, 현재는 한 분. 네, 저도 한 분입니다. 자, 대화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후방 카메라 대 가죽 시트입니다. 네, 아, 이거, 아. 후방 카메라 대 가죽 시트. 그. 조금 전에 저희가 감성을 택했죠, 실용성보다는. 네. 후방 카메라를 빼앗는 거는 운전을 잘하시잖아요. 후방 네. 카메라가 사실 필요 없어요. 처음엔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제가 차를 한 10년 타서 그런지 네. 아나운서 팀에서 굉장히 좀 오래 타다가 바꾼 타입이었는데 네. 그 전에 뭐 차를 좋아하는 김일중 아나운서, 김환 아나운서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바꿨습니다. 네. 최기환 아나운서. 그래서 네. 그분들이 이제 바꿀 때마다 저는 같이 시승도 해보고 그러는데 네. 후방 카메라를 보면서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보면서 아니 뒤를 보고 대면 되지 이게 뭐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정말 좋더라고요. 그럼요. 네, 써보니까. 근데 만약에 가죽을 포기하면 아 저는 속물 덩어리여가지고 천 시트인 저를 보면서 저 사실 깡통 샀구만이라고 생각하게 될까봐 네. 이 너무 슬퍼요 그게 그러네요. 네 가죽 시트 아 천 시트의 후방 카메라면 좀 얘는 정말 경제관념이 너무나 없는 아이여서 차끝만 올리느라 완전 깡통 옵션으로 유세 부리려고 폼 잡으려고 겨우 깡통만 산 녀석 그렇군요. 이렇게 될까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우후라고 어차피 우승 후방 카메라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잖아요라고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가죽 시트라고요. 가죽은 동물 보호 차원에서 하지 말자고 하신 분도 있고요. 인조 가죽 이거 인조죠? 예. 네. 깜짝 놀랐네요. 네. 레자로 가자고 하신 분이 있어요. 네, 레자죠 대부분. 네. 가죽을 위해 안전을 버리냐고 하신 분이 있어요. 뒤를 더 신경 쓰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사실 그 전, 이 후방 카메라가 개발되기 전에는 모두 뒤로 열심히 거울 보면서 잘 주차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박빙인데요? 4강. 자! 가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대 가죽 시트. 앞에 두 글자만. 하나, 둘, 셋! 후방! 가죽 시트. 어? 갈렸네요. 얘는 저 첫 시트를 한 10년 타봐서
네. 턴시트 싫잖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턴시트로? 그래도 후방 카메라는 있어야 될 것 같다. 턴시트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돌아가고 싶진 않죠. 근데 굳이 둘 중에 하나를 버린다면? 하나를, 후방 카메라를 선택했으면 턴시트로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네? 후방 카메라를 선택하셨다는 건 이제 가죽을 버리겠다는 얘기니까. 그쵸. 네. 네. 저는 뒤로 주차하는 능력을 기르겠습니다. 그래? 가죽이 되고. 아, 근데 네. 뒤에 강아지도 있을 수 있고. 네. 낮은 곳에. 뒤에 안 보이는 곳에. 네. 네. 누가 쭈그리고 앉아 계실 수도 있고. 네. 네. 마찬가지로 천시트에 강아지가 앉을 수 있고. 네. 개가 오줌, 쉬, 네. 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든 그 청소해준 업체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 10년 동안 잘 견뎠던 기억이 있어서. 네. 네. 자. 그러면 의견이 갈렸으니까 채팅창 의견이 제작진 의견 다섯 개를 써보자 네. 라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작진이 지금 세 명이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거수. 너무 중대장 같은데. 거수. 거수. 후방 카메라 한 명이에요. 10만이 작가. 그리고 가죽 시트는 그럼 나머지 두 분인가요? 역시 민중의 선택. 씁쓸하네요. 그러면 둘 다 감성이 됐습니다. 감성 대결 결승전. 썬루프 대 가죽 시트. 되게 채팅방에서 정말 분노가 쏟아지네요. 자, 배차장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승전. 네. 썬루프 대 가죽 시트. 둘 다 사실 감성에 가까운. 네. 감성이 최고죠. 네. 민주주의 단점을 봤다고 하십니다. 네, 저도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아니 사실 여기서 생명에 화급하거나 운전이나 혁신 결정적으로 도움받는 기술은 다 탈락했고 다 탈락했어요 지금. 지금 감성 허세만 남았어요. 네. 어떻게든 내가 비오는 날 선루프를 닫고 네. 여자친구와 함께 차에 누워서 비오는 걸 바라보면서 음악을 듣겠다. 그렇죠. 혹은 가죽 시트. 네. 아 그래도 내가 어떻게 열선은 없어도 가죽에 앉혀야지. 이런 허세죠. 내가 주차할 때 잘못을 하겠어 설마? 뭐 이런 것들. 운전할 때 실수하겠어? 이렇게 네. 되고요. 아 이럴 거면 모가주라고. 감성과 실리를 다 갖춘 모가를 뺀 너희들이 최고라고. 네. 아니 저주가 너무 감성적인데 너희들의 최고다? 게임하다 오셨나요? 자 감성은 모가가 원탑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 이건 차가 아니라 거실 아니냐고. 맞네요. 네, 창문과 가죽 의자를 가죽 소파. 이게 차입니까 지금? 예? 아니 사람 욕망이 이러네요. 이게 지금 해보니까. 아 결승은 그냥 모가 대 염주로 가자고 하신 분인데. 아 모가 대 염주 대 모캔디.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자. 아 잠깐 저 무슨 그 창호나 네. 어떤 셰시 그런 회사의 광고를 갑자기 차량이 아니라 아파트가 돼버렸어요. 자 감성 배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성의 끝을 찾아보죠. 썬루프 대 가죽 시트 뭡니까 개인적은 자 일단 차는 남향에 세워놓을 건가요? 네. 더 멋있어질 거냐 아니면 더 멋 없어질 거냐의 대결 같아요. 네. 뭐 하는 게 더 기쁜지 저는 절대 포기 못합니다. 가죽 시트 가겠습니다. 위가 시야가 닫혀 있어도 일단 천은 안 돼요. 저의 마음이에요. 소박함. 저는 일단 천을 한번 버려봤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썬루프의 안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요즘처럼 무더울 때 구름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태풍 지나고 그러면 네. 네. 그리고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비 오는 걸 바라보면서 음악을 듣는 것. 네. 포기할 수 없다. 우리가 어디서 비가 떨어지는 걸 직각으로 떨어진 걸 바라보면서 누워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차 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죽은 집에도 있어요. 책상 의자 뭡니까? 천입니까? 가죽입니다. 가죽이죠. 네. 소파, 거실 소파. 가죽입니까? 천입니까? 가죽. 어디에나 있어요, 가죽은. 하지만 천장이 열리는 곳은 내 차밖에 없습니다. 네. 아, 우비나 입으라고. 물안경 쓰고 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빨리 어차피 뭐가 더 없는데라고. 루프탑 카페 가면 된다고 하신 분 있는데 카페랑 내 눈앞에 떨어지고 거기 누워있는 거랑 또 다릅니다. 아, 그렇죠.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죽
그대로 가는 겁니까? 일단 뭐 하나 하나 둘 셋으로 하나 둘 셋으로요? 네. 아니 가족이면 가족이 얘기하시면 되죠. 아니 지금 약간 설득당해가지고 그래? 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썬룹. 아니 빵빠레 하나 와야 되는 거 아니고 우승을 했는데 우승을 했는데 왜 이런 마르코 폴로에 나오는 징 소리가. 자 결국 허세의 우승이냐고 하신 분도 있고 베벨스 잘 들었다고 하신 분도 있고. 허세가 뭐 나쁜 게 아니죠. 네. 예. 자 이제 모가 있는 챔피언스리그 가자고. 모가와 염주가 있는. 번외로 모가 대 염주 뭐로 가겠습니까? 모가 대 염주는요. 네. 염주를 해야 돼요. 모가보다 작으니까. 작다고요? 염주가 그나마 작잖아요. 모가보다는. 모가가 뭐 얼마나 공간을 차지한다고요? 존재감이 너무 크잖아요. 모가요? 네. 존재감이 뭘 큰가요? 그냥 가면 놔두면 되죠. 모가둔 차에 모가둔 남자, 차에 염주 둘둘만 남자, 어떤 남자를 택하고 싶어요? 남자를 택해야 됩니까? 꼭? 그냥 뭔가 좀 더 둘 다 약간 촌스럽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모가는 엔진급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야 염주가 룸미러 다 가려라고 하시면 있고 보통 룸미러에 걸어놓죠. 네. 그리고 짤그락짤그락 소리가 납니다. 염주가 5기면 좀 더 약간 부끄부끄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많네. 자 염주 사야 사고 나도 괜찮다고 하시면 있고 아 저기 근데 염주로 이제 통칭을 한 거지 묵주까지 다 네. 포함된 종교 대통합이었고요. 아 그리고 모가가 좀 저도 굴러다녔던 기억은 있어요. 차에서 그쵸. 고정이 안 되고 보통 예전에 그 뒷좌석 위에 트렁크가 이렇게 모가 놓는 공간이 따로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모가나 그 전국 지도 같은 거 놓는 공간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해졌어요. 모가 놓기가 좀 그렇습니다. 대시보드에 넣어놔야지. 대시보드에 넣을 게 얼마나 많은데. 저희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우승은 썬루프 네. 이렇게 됐네요. 자. 저희가 베스타그램에 투표하시고 의견 남겨주신 분 중에 5분 뽑아서 선물로 두유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선곡표 확인해주시고 이소호 기자와는 또 오랫동안 못 보겠네요. 아시안게임 때문에. 제 없는 동안 저희 데타 DJ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없는 게 많이 편하신가요? 아, 아니요. 진짜 늘 그리워요. 네. 늘 그리워요는 뭐죠? 네. 아, 선물로 뭐가 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9월에 뵙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진짜 엄청 많이 다가갈까 그냥?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지? 가집시 이게 아니 근데 사실 우승을 했어야 될 캐릭터들이 여기서 4강에서 떨어졌네. 벨기에 이거... 잉글랜드가 떨어진 느낌이야. 클로지. 어이구야. 억소구 퇴근하지 말고 좀 남아요. 자 클로지. 8월 17일 금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승만 가자예요? 승만이 가자. 뭘? 저 스튜디오 네. 봐요. 존 나는 거예요? 바로 뜰게요. 여러분 생방 생방 정국이 형이랑 하는 거다. 6주씩 끝났다. 일단 다 사진 좀 사진 아이고, 재밌네.